나카나카 낙지아이라는 뜻.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낙지남입니다. 오늘은 낙지남이 책을 읽어볼 건데요, 김보통 작가의 어른이 된다는 서글픈 일입니다. 저는 보통 책을 읽기 전에 작가에 대한 소개를 살펴보고 책을 들어갈 때 있는 서문 그리고 각종 사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는 편입니다. 이후에는 서평 노트를 활용해서 제가 기억에 남는 문장이나 기억하고 싶은 글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필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필사를 바탕으로 저만의 생각을 푸는 서평을 적는 일을 개인적인 취미 활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던 와중에 김보통 작가님의 책을 읽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와서 책을 한번 읽어볼 건데, 김보통 작가가 이제 그림도 같이 그려서 글 안에다 삽입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필사를 진행하면서 혹시나 낙지남이 따라 그릴 수 있는 귀여운 그림이 있다면 부족하지만 한번 같이 따라서 그려보겠습니다. 네, 그럼 낙지남의 독서 여정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중간에서 봐요. 낙바, 낙지 중간 빠이라는 뜻. 근데 기본적으로 김보통 작가 책이 좀 맛있다. 나카나카 낙지하이라는 뜻. 네, 여러분, 저는 지금 김보통 작가의 책 어른이 된다는 서글픈 일을 절반 정도 읽은 상태이고요. 절반 정도 읽으면서 이렇게 필사를 써봤습니다. 절반 내용 중에 기억에 남는 문장 하나를 들려드리자면, 익숙한 것으로부터 떠나는 가장 첫 관문, 어른이 될 때 가장 좀 담백하게 표현한 문장 같아서 골라봤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좀 의아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낙지난 갑자기 왜 이렇게 책을 읽고 홍보를 하냐? 평택시 도서관에서 책 읽는 평택 온라인 한필 읽기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5탄인 상태고, 5탄의 책은 어른이 된다는 서글픈 일이에요. 그래서 이틀 동안 책을 읽고 후기를 남겨주고 완독을 하게 되면 기념품도 받고, 또 코로나 시대에서 또 같이 읽고 쓸 수 있는 경험들을 나누는 프로그램인데요. 네, 서로 각자 읽은 것들 그리고 후기, 소감, 리뷰 등을 하루마다 서로 공유를 하고 있어요. 책을 같이 읽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책을 읽고 느낀 감상을 서로 공유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매력적인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뭐 돈이 들거나 딱히 뭐 제약사항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책을 읽고 싶은데 의지가 좀 안 나시는 분들, 혹은 책을 다양한 사람들과 읽으면서 끝나고 났을 때 그 여운에 대한 다각화를 느끼고 싶은 사람이다 싶으시면 프로그램 활동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면 낙지남은 책을 끝까지 읽은 후에 최종 후기와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낙지는 죽지 않아. Never 낙지 die. 낙바, 잠깐 낙지 빠이라는 뜻. 좀 이따 봐요. 낙하낙하 낙지 하이라는 뜻. 네, 여러분, 낙지남은 방금 어른이 된다는 서글픈 일을 다 읽고 서평까지 다 완료했습니다. 김보통 작가가 그린 그림 중에 낙지남이 따라 그릴 수 있는 그림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고 그려봤는데 부족하긴 하지만 네, 최대한 열심히 따라 그려봤습니다. 그림하고 글이 같이 있는 책이어서 그런지 글을 읽으면서 그림을 보는 것도 또 하나의 재미이더라고요. 네, 서평까지 다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 단순 좀 읽기에 끝난 게 아니라 이렇게 필사나 서평으로 남겨두면 좀 더 유의미한 독서 습관이 될 것 같아서 계속 실행을 하고 있었고요. 제가 책을 읽으면서 최종적으로 느낀 점은, 김보통 작가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잖아요. 그 환경이 가난할 수도 있고 때로는 포기하거나 좌절하기 쉬운 환경일 수도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해 나가면서 글로 풀어냈다는 느낌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피할 수 없이 어른이 되어 가잖아요. 그런 어른이 되는 과정들 중에서 누군가의 고군분투함을 보고 위로를 받는 순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김보통 작가의 이런 건강한 방향을 굉장히 지지하고 응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분 좋게 읽었던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택시 도서관에서 하는 책 읽는 평택 온라인 함께 읽기 5탄으로 해서 책을 읽는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는데요. 오늘은 1일차인데
많은 분들이 정말 그 후기랑 소감을 올려주셨더라고요. 정말 재미가 있었던 건 같은 내용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다양한 종류들의 감상문이 올라오니까 제가 책을 읽으면서 놓치고 있던 시선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고 그리고 책을 읽을 때 각자 저마다의 생각이 다르고 느끼는 바가 다르다는 걸 알게 돼서 너무나 신기하고 재밌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취지의 프로그램에서 평택에 같이 사는 시민 여러분들과 하니까 더 뜻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책 있는 평택 함께 읽기 프로그램 낮지남은 이렇게 활동을 마치고요. 더 좋은 컨텐츠로 그리고 더 좋은 내용으로 그리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럼 낙지남은 인사로 마지막을 장식하겠습니다. 낙바 낙바 낙지 빠이라는 뜻.